이번 시간에는 머리가 세 딸린 개인 신화 속에 나오는 케르베로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케르베로스는 이 머리 세 개가 특징이기 때문에 이 머리 세 개의 부분을 잘 살려가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면은 저는 이렇게 막아놨는데 이게 여기가 안 막혀 있어도 다 여기를 잡아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잘 따라가면서 접으면은 이런 멋진 퀄리티의 케르베로스를 만들 수 있어요. 먼저 만들기 전에 내가 어떤 색깔을 써야 될지부터 정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저는 빨간색과 하얀색을 단면 종이를 가져왔는데 몸통이 빨간색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빨간색이 위로 올라오게 접으면 됩니다. 빨간색이 위로 올라오게 접어야지 이 빨간색 몸통으로 만들 수 있고 꼬리가 하얀 색깔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먼저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선을 먼저 내어왔어요. 이 선을 낸 다음에 우리 방석 접기를 할 거예요. 방석 접기에서 내 종이의 끝에 부분이 가운데에 오도록 전부 모아져 볼게요.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뒤집어서 여기서 사각주머니 접기를 만들게요. 사각주머니 접기 해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아래쪽을 기준으로 아이스크림 접기처럼 만들고 합접기 기본형 하듯이 접을게요. 종이가 밀릴 수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잘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으면은 이 겹쳐져 있는 종이를 뒤집어서 펼쳐줄게요. 자, 여기까지 나머지 똑같은 방법을 해줄게요.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자, 그러면은 한 겹을 위로 올리고 옆에 한 겹의 가운데 선이 아래쪽에 닿도록 내려줘 볼게요. 그 다음에 가운데 쪽을 눌러서 모아줘 볼게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잡겠습니다. 여기서 학접 기본형 하듯이 한 번 더 접어줄게요. 좀 모아줘서 그랬고요. 바로 뒤에 쪽도 같은 방법으로 접겠습니다. 한쪽에 선이 나있어 있기 때문에 그 선에 맞춰서 반대쪽도 같이 접어주면 좀 더 편하겠죠? 자, 뒤집겠습니다. 반대쪽도 지금 과정처럼 일단은 안쪽으로 접어줄게요. 그 다음 가장 바깥쪽 말고 안쪽의 부분만 여기 요 부분만 합접기 기본형하게 시작해요. 자, 그러면은 이 남은 한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살짝 안쪽을 넘길게요. 안쪽을 넘기면 이쪽에 종이가 움직일 수 있는데 합접기 냈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해서 눌러줄게요. 그리고 다시 펼쳐주고 안쪽에 손가락을 넣어서 벌려서 거꾸로 된 아이스크림 모양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 해주고요. 이쪽 양 끝에 보시면은 옆 끝에 점이 보이는데 이 점을 기준으로 위에 올려서 뾰족한 가지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 가지를 아래로 내린 다음에 속으로 집어넣고 이 상태에서 옆으로 다시 원위치를 해주면 이제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학적 게임 기본형처럼 생겼지만 이렇게 안쪽에 가지가 여러 가지가 보이는 게 나올 건데, 자,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거냐면 요 위쪽을 이용해서 함몰조끼를 할 겁니다. 각 방향대로 이렇게 선을 먼저 내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쪽 점과 이쪽 점 사이에 선이 생겼죠, 이렇게.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가운데를 벌려서 여기 요 네모 모양 보이죠? 이렇게 네모 모양, 이 네모 모양대로 모아줘 볼게요. 자, 이러면 모양이 나오게 될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관건, 안쪽에 보면 종이가 이렇게 모여지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제 이쪽과 이쪽이 서로 앞뒷면이 될 거기 때문에 이쪽을 기준으로 종이를 모아서 눌러주고, 이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종이를 눌러줄게요. 차근차근 눌러서 정리를 해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케르베로스의 팔과 다리 그리고 머리가 될 부분을 다 뽑아낼 거예요. 먼저 가지가 하나, 둘, 세 개, 요 세 개를 위로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지 하나 잡고 옆으로 이렇게 접어주면, 자, 이 부분이 꼬리가 되고 여기에 뒷다리가 될 부분이에요. 반대쪽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반대쪽은 똑같이 아까처럼 가지 3개만 할 건데, 얘는 가운데 구조물이 없죠? 그냥 이대로 똑같이 올려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가운데 벌어지죠? 이 벌어지는 부분에 맞춰서 그대로 접어주면, 그럼 이쪽이 앞다리가 되겠죠? 이쪽 가지 두 개가 앞다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케르베로스 모양을 잡아갈 건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앞다리 조금 짧죠? 얘보다는. 근데 뒷다리가 조금 많이 길어요. 이거는 이따가 잡아갈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먼저 해야 될 건 꼬리부터 작업을 해야 돼요. 꼬리를 작업하고 난 다음에 머리 쪽에 기본 틀을 잡고, 그 다음에 다리 잡고, 앞다리 잡고, 머리 모양 잡으면서 갈기까지 같이 잡을 거예요. 먼저 위로 올리겠습니다. 위로 올리고 위쪽에 앞겹을 가지고 아이스크림 접기 하는데, 어디까지냐, 지금 보면은 여기 선 보이죠? 여기 선에서 이 아이스크림 선이 딱 만나는 요 위치까지만 아이스크림 접기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 선을 기준으로 요쪽 끝에, 여기 점과 여기 끝에가 이렇게 이어지도록 접어줄게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쭉 모아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보면은 이 꼬리 쪽에 이 부분 있죠?
여 부분은 이렇게 옆으로 접어서 이 사이에 쏙 집어넣을게요. 내가 조금 어려운 난이도로 만들고 싶으신 분은 방금 집어넣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닫힌 함몰접기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할게요. 그 다음 요 다리 뒤쪽 이 부분은 속으로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뒤집어서 보이시는 여기 보이는 여기 요 선에 맞춰서 종이를 비스듬하게 접을게요. 이렇게 접으면은 이쪽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앞다리 이렇게 접었다가 펴주고요. 그대로 접었던 선에 맞춰서 옆으로 눕히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얘를 살짝 넘기면은 여기 부분에 공간이 좀 있죠? 한 겹을 손가락을 넣어서 집어넣고 벌려서 모양을 맞춰줄게요. 바로 이쪽이 조금 더 튀어나오겠죠? 반대쪽보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머리 만들 건데요. 머리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한쪽 가지를 기준으로 시작을 할게요. 방법은 이렇게 세 개 다 똑같지만 이쪽은 좀 넓잖아요. 근데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뾰족한 끝부분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 십자선 보이죠? 여기 가운데로 내려오는 거랑 여기 선 양옆에 있는 거 해서 십자선의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이거로 접었다가 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펼쳐 눌러줬기를 할 건데 종이를 벌려서 벌리면은 이제 이렇게 선이 나오게 되죠. 선을 그대로 눌러서 오각형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오각형 모양을 만들면은 그 상태에서 이쪽과 이쪽을 기준으로 위로 올려서 접어줄게요. 그 상태에서 아이스크림 접기 난 선에 맞춰서 얘를 모아서 정리해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놔두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종이가 이렇게 겹쳐져서 선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 요만큼 벌어진 만큼에서 얘를 통으로 접었다가 펴줄게요. 그러면은 지금 보이시면은 여기 요 뾰족한 산과 이 평평한 선이 만나서 점이 하나 생겼어요. 그죠? 이 점과 이쪽 점이 기준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어주고 펼친 다음에
이 선에 맞춰서 펼쳐서 이쪽을 눌러주면 이쪽에 맞춰서 쭉 벌어지게 됩니다. 쭉 벌어져서 이런 모양이 되게 맞춰주면 돼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접었다가 펴주고 쭉 당겨서 누른 다음에 접어주면 됩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자, 이제 이 모양을 나머지 두 개도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얘는 두 겹이에요. 그죠? 얘는 두 겹이고, 얘는 네 겹이에요. 그죠? 이럴 때는 안쪽 겹은 놔두고, 바깥쪽 겹만 활용해서 접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쪽 귀 만들어줄 때 안쪽 종이가 같이 겹쳐서 나오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건 원래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팔다리 머리 다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 좀 넓죠, 그죠? 이 위쪽 부분이 넓은데 이 부분이 이제 갈기가 될 거예요. 갈기는 어떻게 만들 거냐? 뒤집을게요. 뒤집어서 여기 요만큼 해서 크게 접고 반 접을게요. 여기서 이제 꾹꾹 잘 눌러줘야지. 안 그러면은 접힐 때 쉽지 않게 접혀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옆쪽에서 봤을 때 하나, 둘, 밑에서 하나 두 번째 장에 두 번째 장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서 양옆에 꾹 눌러갖고 펼쳐 눌러줬게 할게요. 근데 보면은 안쪽에 종이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안쪽에 종이를 같이 펴면서 눌러주면 됩니다.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펴지면 되세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펼쳐집니다.
자, 지금부터 다듬기에 들어갈 건데요. 다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갈기 쪽부터 손을 대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 코너와 이쪽 코너 보이시죠? 이 코너가 서로 만나도록, 아니지, 이쪽 코너랑 이쪽 코너 보이실까요? 이 둘을 기준으로 뒤로 접어서 이쪽 딸려오는 거를 쭉 당겨서 눌러줘 볼게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 뒤집어서 여기 이 선 그대로 옆으로 접어주고, 여기 보면 주머니 하나 있어요. 이 주머니 손가락을 집어넣고 모양이 겹쳐지도록 잡아서 눌러주면 이쪽으로 봤을 때 갈기처럼 보이죠? 이렇게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잡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반으로 접게요. 내가 혹시라도 이 종이접기를 완전 고정형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하나를 닫힌 함몰접기를 이용해서 속으로 집어넣으면 이걸 꽂을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엉덩이가 좀 뒤로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쵸? 이 엉덩이를 줄이겠습니다. 살짝 벌려서 이 V자 모양, V자 모양대로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리 쪽을 살짝 벌리면은 이쪽에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살짝 있어요. 이 공간에 맞춰서 뒤로 안쪽으로 접어주면 이렇게 이 부분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꼭꼭 잘 눌러줬기만 하면 잘 안 벌어지죠, 그죠? 이쪽이 고정이 딱 탄탄하게 됩니다. 그 다음 꼬리는 이쪽 가운데 부분, 지금 보면 가운데가 두 군데긴 한데 이 둘 중에 한 군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얘를 뒤집을게요. 뒤집어서 접어주면 꼬리 색깔이 하얀색으로 나오죠? 여기서 이제 뱀처럼 만들어주면 됩니다. 뱀처럼 만드는 거는 뭐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종이가 좀 어지럽게 겹쳐져 있는데 이게 같은 방향으로 뒤집게 되면은 벌어지는 게 좀 많이 심상치 않아지기 때문에 종이 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종이가 덜 벌어지게끔 조치를 취해봅시다.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벌려주고 머리를 뱀처럼 비슷하게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쪽은 이쪽은 뱀머리이기 때문에 뱀머리처럼 만들어주면 되세요. 자, 그 다음 다리 만들겠습니다. 다리는 먼저 그냥 흔한 동물 다리 만들듯이 비슷하게 만들면 되는데요. 접고 안쪽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깔끔하게 접고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동물 다리 만들듯이 편하게 만드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집어넣고 속에서 비트를 대세요. 속에서 이렇게 비틀어버리면 이래도 모양은 똑같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가등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선택지가 좀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면은 이렇게 뒤로 좀 많이 쏠려 있죠, 그렇죠? 뒤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뭐 계단 접기를 하든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내가 좀 더 다리를 샤프하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꺾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동물의 다리를 방법을 써서 모양을 좀 이쁘게 만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신경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단 접기를 이용해서 한번 꺾어주고 이 상태에서 저는 비틀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모양이 나오겠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앞다리 만들 건데 앞다리는 계단 접기를 이용해서 이 근육 부분을 살짝 좀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근육 부분을 이런 식으로 계단 접기에서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안쪽으로 계단 접기에서 모양을 정리해 줍시다. 그 다음 피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모양이 정리가 됐어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뒷다리가 좀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벌어지는 거는 이쪽을 당겨갖고 뒤로 접어주면 고정이 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주세요. 아까보다 좀 덜 벌어지죠, 이제는? 이제 캐르베로스의 활용점정인 머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뾰족한 부분이 입이 될 거고 이 뒤쪽 부분이 귀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뒤로 접어서 모양을 튀어나온 걸 잡아주고요. 그 다음 살짝 비스듬하게 접어서 모양을 잡아주면 이렇게 귀모양이 나옵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케르베로스라고 하기에는 목이 너무 직각이에요, 그렇죠? 목이 너무 직각이에요. 살짝 좀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여기 요 부분이 서로 만나도록 쭉 접어줄게요. 쭉 접고 이 끝에서 요 끝까지 계단 접기 모양이 되도록 접겠습니다.
다음 펼쳐서 바깥으로 만져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목이 굉장히 두꺼워요. 누가 보면 돼지인 줄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 끝에 부분을 속으로 살짝 좀 집어넣은 다음에 목 부분을 얇게 이렇게 접어서 만들어줄게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접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 옆쪽 머리 가운데 머리는 같은 방법을 쓰지만 이쪽 머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머리가 크기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저도 이렇게 머리를 다 따로 만들어서 지금 머리가 세 개가 좋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 손가락을 살짝 넣고 얘를 안쪽으로 계단접기 하듯이 살짝 이렇게 아래로 깔끔하게 넣어주면 되세요. 그러면은 머리가 떨어졌죠? 반대쪽도 같은 방법을 써서 머리를 떨어뜨릴게요. 다음 입은 계단접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줄 거고요. 그다음 이쪽 코너와 목에 귀에 딱 걸치는 부분, 이 부분을 아래로 접었다가 펴서 닫힌 한물 접기로 눌러줄게요. 여러분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마무리로 이렇게 이쪽을 눌러주면은 이러면 개 모양의 머리가 나오죠? 이 반대쪽 머리도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머리가 되겠죠? 가운데 머리. 가운데 머리 하기 전에 안쪽에 보면은 종이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종이가 겹쳐져 있는 게 보일 건데 지금 그거 보면은 갈기가 굉장히 밋밋합니다. 이 갈기가 밋밋한 거를 이렇게 안쪽에서 펼쳐서 접어갖고 이렇게 펼쳐져 보면은 좀 더 갈기가 화려해 보이죠? 반대쪽도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안쪽에 겹쳐진 종이를 이용하면 이렇게 화려한 갈기가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방법은 이쪽 머리도 또 똑같아요. 자, 이쪽 머리는 위쪽을 누르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조금 더 멋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가지 가운데에 보면은 이 큰 가지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갈기로 접어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발은 그냥 편하게 이런 식으로 계단접기에서 간단하게 끝에도 동그랗게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나머지 다리도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발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마무리로 등이랑 배를 좀 눌러주고 다리도 눌러주고 그리고 허벅지 뒤쪽도 살짝 눌러주고 그 다음에 앞다리도 조금 얄쌍하게 만들어주면 멋진 캐러베로스가 완성이 됩니다. 다듬기를 조금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고 이번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